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0년식의 약 17만 키로 주행한 BMW 528i 차량입니다. 저와 같이 차량 전체적인 도장면과 컨디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입니다. 전면부에서도 가장 먼저 라이트와 방향지시등을 확인하시게 되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라이트와 방향지시등 전부 정상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라이트도 보시게 되면은 기스나 까짐, 스톤칩으로 인한 깨짐 등등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범퍼 도장면입니다. 범퍼 도장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스나 흠집, 도장 까짐 등등 전혀 없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태는 아주 전차전문께서 훌륭하게 관리를 잘 해주신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차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본네트 도장면입니다. 본네트 도장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스나 도장 까짐, 찌그러짐 등등 전혀 없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식이 있는 차량인데도 자잘자잘한 잔기스도 그렇게 크게 많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네요. 다음은 운전석 쪽 측면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도 가장 먼저 휠과 타이어를 보시게 될 텐데요. 휠과 타이어 상태도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휠에는 생활 릴리스가 조금씩 있는 건 보이지만 크게 기스나 흠집, 패임 보이지 않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도 약 50% 이상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타이어 쪽으로 손볼 필요도 없다는 점, 이 차량의 메리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측 측면 도장면입니다. 우측 측면 도장면에서 가장 먼저 휀다. 보시다시피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등등 전혀 없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휀다에 내장되어 있는 방향 지시등 또한 아주 잘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어에 문콕이나 아니면 찌그러짐, 그리고 기스, 흠집 등등 전혀 없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상품화 작업이 다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의 광택도 아주 윤택하게 잘 살아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후면부입니다. 후면부에서도 가장 먼저 테일램프 등과 방향지시등을 보시게 될 텐데요. 테일램프 등의 면발광도 아주 이쁘게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향지시등 또한 안 되는 부품 없이 아주 잘 작동되고 있고요. 기스나 흠집, 깨짐, 변색 등등 전혀 없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뒷범퍼 도장면입니다. 뒷범퍼 도장면 또한 기스나 흠집, 도장 까짐 등등 전혀 없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렁크 도장면입니다. 트렁크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등등 전혀 없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광택도 아주 윤택하게 잘 살아있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수석 측면입니다. 조수석 측면에서도 휠과 타이어를 보시게 되시면요, 조금씩 생활 기스는 보이지만 크게 흠집이나 패임 등등 보이지 않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수석 펜더 같은 경우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도장 까짐, 찌그러짐, 깨짐 등등 전혀 없는 모습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펜더에 내장되어 있는 방향 지시등 또한 아주 잘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수석 도어와 조수석 뒷도어 같은 경우도 문콕으로 인한 찌그러짐 등등 뭐 기스나 흠집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조수석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도 자잘자잘한 생활 기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기스나 흠집, 깨짐 등등 전혀 없는 모습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10년식 528i 차량 한번 영상으로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차량의 자세한 성능 기록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상 마지막 부에 첨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마지막 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번호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